그걸 옹호하는 입장, 옹호하는 입장, 찬성하는 쪽에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나서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에 큰 사고 났다. 그때 엄청난 양의 방사성 핵종들이 쏟아졌다. 이미 바다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때 오염된 건 지금까지 12년이 지났는데 아무 문제도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이번에 하루에 100만 톤씩 다 알프스로 처리하고 희석해서 뭐 1리터 마시겠다, 10리터 마시겠다, 수영하겠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적 사고로 발생한 일이고 이건 우리 인간은 고의 의도에 의해서 정책적 결단에 하지 않을 수 있는 막을 수가 있는 충분히 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왜 하느냐는 것이죠. 일본은 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일본은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라는 관점에서 일본 자체, 일본 정부는 분명히 거기서 얻는 이득이 있습니다. 자국 내에 계속 있는 그 많은 방사성 핵종들을 자국에서 밖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만큼 일본은 분명한 이득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이득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연안이나 이런 쪽에는 물론 또 위에도 있지만은 그걸 분석해 봤을 때 일본만은 일본이란 나라, 일본 정부에는 분명한 이득을 갖고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 봤을 때 플러스가 더 많다.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설득하겠지. 그러니까 찬반 양론이 들리고 있는 거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고 태평양 도서국가들 일단 직접적 영향을 받는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옹호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회장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그래서 일본에 무슨 약점 잡힌 게 있느냐. 그리고 자꾸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어떤 불안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고 이 불안감은 정당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상식적 판단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것이고 분명 이유 있는 불안감입니다. 80-90% 국민들이 실제로 불안해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고요. 반대하고 찬성 지지하는 사람들도 사실 내심으로는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정말로 그 바닷물 퍼마시겠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방류가 시작되고 한 1년 정도가 지났다는데 저기 동해바다 저기 부산 이런 데 가서 사실 해수욕할 수 있겠어요? 방사에서 직접 피폭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걸 괴담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에서 이건 바로 대통령 입장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죠. 대통령실하고 그다음에 저기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여당 그리고 일부 보수 소위 자칭 보수 언론들 이런 데서 그걸 괴담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국민들의 그런 어떤 합리적인 분명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불안감을 괴담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그게 괴담이 아니라 당신들이 저는 괴뢰정부다. 일본의 괴뢰정부다. 일본은 괴뢰정부 아닙니까? 국민들의 어떤 우리 입장, 국익이라는 입장 이건 어디로 가고 그걸 대변해야를 대통령하고 정부 여당이 일본 입장을 대변해서 국익을 해치고 국민의 그 합리적인 불안감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무슨 이런 정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정부,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니잖아요. 일본을 대변하는 정부 아닙니까? 이건 괴담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괴뢰 정부인